애기를 하드 클리어 하자마자 바로 패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공략 영상이라고 하기엔 출시한 날에 바로 클리어해서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께 패턴 영상을 공유하고자 올리게 되었으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틀 아이템입니다. 공대원 8인 전부 시정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워로드나 이동기가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만 시정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레슈드 노란 메테오 같은 운석이 떨어져서 그 패턴을 시정으로 파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리아칸이라고 해서 정화룬이 강제될 줄 알았는데 정화룬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믹 줄수부터 정리하자면 220줄 조우 패턴, 165줄 내부 외부 패턴, 140줄 화염 브레스 패턴, 115줄 일리아칸 이관 영줄 패턴, 50줄 베이모스 파괴 기믹 후 무력, 30줄 바락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0줄 조우입니다. 조우 패턴은 딱히 정해진 패턴은 없고 일관 짤패들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크게 위협적인 패턴은 없으니 서포터 버프 받고 암수 던지고 바로 딜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줄까지 밀고 나서 컷신이 나옵니다. 이 컷신 이후 그림자가 진 곳을 피해서 밝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림자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이렇게 바로 죽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필히 양지 바른 곳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일리아칸이 순간이동으로 나타나는데 헤드 앞에 서있으면 내부로 보냈는데 지금은 헤드 앞에 서있을 필요 없고 오히려 들어가면 외부와 차단되어 딜로 쓰이니 헤드 앞에서 낫을 맞지 말고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줄 내부 외부입니다. 일리아칸의 대사가 끝나고 나면 헤드 앞에 서있는 4명을 내부로 잡아갑니다. 내부로 보낼 파티는 한 파티를 지정해서 보내면 좋고 외부존은 딱히 아무 패턴이 없고 내부존은 몬스터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을 때려야 무력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 몬스터는 맞으면 바로 무력 기믹을 제공하고 가짜는 공포를 줄 수 있으니 건드렸는데 반응 없으면 바로 튀시고 무력 있는 친구들을 상대로 무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력을 성공하고 그 자리에 바로 낫, 심장, 뿔, 눈 모양이 나옵니다. 그 무량과 시간을 채팅을 쳐서 기록을 남기시고 외부로 나오면 무력을 진행하고 나서 9시에서 살짝 위야 9시에서 살짝 위 한 10시쯤 8명 중에 랜덤으로 4명에게 선을 줍니다. 그 선을 받은 사람 머리 위에는 내부에서 나온 문양이 그대로 박혀 있으니 조금 전 채팅을 통해 기록해놓은 정보 토대로 자리를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내부에서 2시라고 콜했는데 막상 2시는 없고 1시나 3시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조들이 안에서 핑을 찍으면 외부에도 보이기 때문에 내부조들도 핑을 찍어서 외부 기믹 파괴할 때 혼선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믹 실패하면 전멜이니 침착하게 파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빡세게 딜을 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줄 화염 브레스입니다. 노란 석상이 맵에 두 개가 떨어집니다. 편하게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 정해서 파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빨간색 맞으면 기절 걸려서 생존 구역 오기 전에 죽을 수 있으니 바드의 수호의 연주 또는 빠르게 정화 스킬 그리고 빗성부를 써서 노란색 석상 뒤편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바로 즉사는 아니라서 쉴드 감고 살 수 있긴 한데 만약 못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 분들은 뒤에 다 따라왔는지 백미러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줄 가기 전에 즉사급 메테오 장판이 떨어집니다. 공대원 8명 중에 랜덤으로 한 명에게 어글자를 주고 그 어글자는 공대원들이 피하기 쉽게 최대한 구석으로 피해서 생존 구역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시정으로도 파열되지만 발 느린 친구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다음은 115줄 검은산 일명 일리아칸 이관 영줄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1파티 곱삼 2파티 곱삼 뿌리를 기본으로 포지션해 주세요. 그리고 맵 3곳에 랜덤으로 발탄이 나타나서 카운터 패턴을 시전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 카운터 쳐주시면 되고 카운터 치면 연합군 게이지가 많이 차니까 반드시 쳐주세요. 발탄이 한 번씩 납치를 해갔는데 이때 납치된 공룡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빠르게 콜해주시고 카운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패턴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서포분들은 이 패턴이 진행되는 동안에 케어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스킬은 웨이로 쉴드를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줄 거인 패턴입니다. 아마 카메라드 사관문을 해보신 분이라면 315줄 패턴과 완전 똑같습니다.
빨간색 장판이 터진 거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패턴을 파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판 맞는다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받는 피해 증가가 되는 디버프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웬만하면 다 피해주는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판을 다 피하고 나면 거인의 손이 쿵 내려찍는데 이때 저스트 가드로 파회해 주시면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출 수 있으니 서퍼분들은 미리 각성기를 써서 안전하게 파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줄 패턴입니다. 베이모스와 상하탑 라카이서스를 섞은 기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시작한 후 공대원 전원 왼쪽 생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컷신이 끝나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일리아칸을 향해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인의 팔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때 딜을 최대한 몰아서 저 게이지를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장판이 4개가 나오고 한 구역은 생존구역이니까 되도록이면 생존구역에서 맞딜을 주시면 되겠고 위에 한 칸 위 맨 위 0이 되고 나면 저스트 가드가 한 번 나오는데 이때 저스트 가드 실패하면 맵 왼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맵 오른쪽에 있는 일리아 칸에게 다가가서 무력을 해야 하는데 일리아 칸에게 다가갔는데 장판을 피하면서 가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무력량이 빡빡해서 저희 공대 기준으로는 라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클리어한 공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50줄 컷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연합군 스킬인 바스티안을 쓰면 거인의 파의 70%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대가 쓴 택틱 또는 히든 택틱이 정답이긴 하겠지만 공대원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줄 바락 패턴입니다. 크게 위협적인 패턴은 없습니다. 아까 90줄 거인 패턴에 나왔던 빨간 장판이 다시 나오고 맞으면 디버프가 쌓이니 최대한 피해주시면서 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기절 장판이 나오는데 이건 빗성보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수호의 연주를 통해 피하시면서 딜을 밀어주시면 되겠고 에스더 게이지가 마지막에 찬다면 웨이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력화도 있으니까 무력도 꼭 신경 써주시고 중간에 저스트 가드도 있으니까 저스트 가드도 반응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 장판은 맨 왼쪽으로 빼기 힘드니까 이동기를 통해서 상태 이상 면역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체력줄 기믹이고 다음은 짤 패턴입니다. 첫 번째, 납 패턴 후 휘두르기. 앞에다 낫을 두 번 긁고 나서 바깥을 시원하게 낫을 휘두릅니다. 웬만하면 안쪽에 붙어 계시면 날아갈 일이 없으니 구역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짭석화. 먼저 생존 구역은 당연히 저기 일렁이는 검은색 그림자입니다. 일리아칸 군단장 레이드 때는 검은 그림자를 안 밟고 있다면 석화에 걸렸는데 다행히 석화는 없고 약간의 경직만 줍니다. 세 번째, 메두사. 일리아칸에서 나온 메두사 패턴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당연히 이 패턴이 진행되면 등을 돌려주시면 되겠고 일리아칸의 제자리 혹은 이동해서 일리아칸의 중심을 제외한 중간 바깥 지역에 넘어지는 장판 공격을 진행합니다. 메두사 끝나고 일리아칸 몸통 중심으로 바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잡기. 일리아칸 상관문에서 나온 잡기 패턴과 똑같습니다. 잡기를 진행하고 어디론가 돌진한 뒤 무력 기믹을 주는데 이때 빠르게 무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무력을 못하더라도 죽진 않습니다. 잠깐 진실의 방으로 보내서 생각의 시간을 갖게 한 후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무력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어글 고정 낫슬기. 공대원 중 랜덤으로 어글자 한 명에게 낫슬기를 시전합니다. 이 패턴은 세 번 후 쿵 내려찍습니다. 여섯 번째, 어글 고정 후 브레스. 공대원 중 랜덤으로 어글자 한 명에게 브레스를 시전합니다.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서포터 분들은 쉴드 케어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얘가 또 360으로 돌기도 하니까 쉴드를 잘 감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초록 장판 세 번. 이 패턴은 샷 패턴과 원 패턴이 있는데 샷 패턴은 보스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서 있으면 되겠고 원 패턴은 보스 백 뒤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 쓸게 지금. 마지막 김이 그거 무력일까 딜일까? 딜. 여덟 번째, 전방향 끌기 후 휘리릭. 이 패턴은 그냥 스페이스바로 바깥에 빠져있다가 휘리릭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포 패턴. 일리아칸이 낫을 한번 휘두른 후 앞으로 돌진한 다음에 공포 유령을 쏩니다. 미리 수연을 감아주시거나 빗성부로 면역을 둘러주시면 되겠고 걸리더라도 정화 스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돌진 후 날라찍기. 일리아칸의 앞으로 길게 돌진한 후 쾅 내려찍습니다. 터지는 범위가 낫을 찍은 범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해서 애매하게 있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확실하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크게 앞에 낫 찍기. 이건 그냥 찍는 겁니다. 앞에만 안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지진걸리는 낯짓기. 일약한 상관에서 이미 학습한 패턴입니다. 수호의 연주를 써주시거나 빗성부 혹은 걸리더라도 정화 스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카운터. 이 패턴은 저희 공대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일리아칸이 생각보다 낫을 길게 들고 있었고 이 전조가 카운터 전조이니 헤드 앞에 다들 서서 카운터 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돌진 후 안쪽으로. 일리아칸이 민트색 발자국을 남기면서 돌진하고 곧 바로 공대원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구슬. 이 구슬 생기자마자 바로 옆에 붙으면 행동이 불능한 경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고 구슬이 멈춘 그 자리가 안전구역이니 밖에서 빠져있다가 딜 다 하시고 구슬 안쪽으로 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 순간이동 후 카운터. 파란 장판에 걸리면 속박이 걸리는데 일리아칸이 속박 걸린 사람 앞에 카운터 패턴을 줍니다. 만약 다 걸리지 않았다면 미니맵에 일리아칸의 위치가 먼저 나오니 보고 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낫 도끼 휘두르기.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리아칸 뒤에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청기백기. 일리아칸이 민트색 낫을 들고 있는지 초록색 낫을 들고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민트색을 들고 있다면 민트색이 터지는 장판이고 그 반대 초록색이 안전구역입니다. 그 반대로 초록색 낫을 들고 있다면 초록색이 터지는 장판이고 그 반대인 민트색깔이 안전구역입니다. 19번째, 발탄 저스트 가드. 발탄이 피자 패턴을 준 다음에 저스트 가드를 줍니다. 그래서 안전구역에서 딜 하시다가 저스트 가드가 나오면 바로 저스트 가드를 반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짤패 설명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 있고 출시 첫날에 바로 정보를 정리해서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나 있다면 정정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짤패들을 미리 보고 가시면 크게 도움 되실 테니 가시기 전에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멋진 에기르 트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관문 짤패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